뉴욕 증시 화요일장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엔비디아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내일은 하루 쉬어가는 가운데 간밤 보내온 뉴욕 증시의 시그널 바로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증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와 함께 시그널을 찾으러 가보시죠. 3대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5%, 나스닥 0.03%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중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0.2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은 엔비디아가 이끈 시장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끌었는지 히트맵을 통해서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려주는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초록색이 상승, 그리고 빨강색이 하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도에서 강한 초록을 살펴보자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단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엔비디아가 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날 시총 1위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45%, 애플이 1.1% 하락하면서 각각 시가총액 2위 그리고 3위 자리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구글과 메타도 모두 1% 넘게 내렸고요. 지도에 조금 변형이 생겼죠. 테슬라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도 역시나 1.38% 내림세를 보였고 아마존도 0.68% 약세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훈풍이 반도체주 전반에 강하게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왔던 브로드컴 한숨 쉬어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AMD도 2.38% 하락세였습니다. 반면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단숨에 1위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홀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까지 불어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가총액 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안착했다라는 점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온다면 엔비디아와의 그런 시총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ETF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반도체 ETF 중 하나이기도 하죠. 티커가 SMH가 되겠는데요. 이날 1.57%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다 보니 반도체주 약진에 이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석유주가 되겠는데요. 1.78% 강세였습니다. 워런 버핏이 또다시 등장을 했죠. 어제는 워런 버핏이 비아디를 매도했다, 지분을 축소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워런 버핏 계속해서 이 옥시덴탈만큼은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핏이 또 사면서 지분은 28.8%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어서 합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식스플래그스와 시더페어, 이미 합병은 올 초에 그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지금 7월 1일자 기준으로 합병이 완료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식스플래그스가 6% 가까이 올랐고요. 시더페어가 8%대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의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웰스파고가 목표 주가를 또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155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독자적으로 보유한 AI 칩 상호 연결 기술이 엔비디아의 차별성이라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애플은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목표 주가 24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교체 사이클이 아이폰 16에서 시작해 17에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로거는 식료품 업체가 되겠는데요. BMO 캐피털 마켓이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2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 4월 고점 대비 크로거의 주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 만큼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총 마진이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셀시우스 홀딩스는 지금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음료수를 제조하고 있는 곳이죠. 파이프 샌들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로는 $90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셀시우스도 마찬가지로 주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조정이 다 끝나간다. 이제 해외시장 확장 등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엘프 뷰티는 미국에서 가성비 화장품 유통업체가 되겠는데요. 카나코드 제뉴이티가 목표 주가를 $214에서 $2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타겟이나 월마트에 입점이 되면서 지금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파트너십도 기대가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날은 국채금리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2년물이 4.708%까지 내려왔고요. 10년물도 4.2% 초반으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은 주식시장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날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국채금리도 내리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약세 흐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달러 인덱스 기준 소폭 하락 마감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수요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1%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배럴당 $81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약한 소매 판매에 의해 커지면서 금값도 소폭 강세였습니다. 0.2%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지금 시장 변동성이 꽤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낮은 변동성이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고 있고 본인은 그 가운데서도 유틸리티 섹터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second best performing sector, at least over the past 3 months or so, is utilities, which is not really a sector you would pick out as the one that's going to do well when rates are relatively high and inflation is relatively high. Even though inflation has come down, that's not necessarily the sweet spot for utilities. And I think what kind of puts utilities in a similar camp to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has done really well also, is that to some extent, they're both being fueled by AI, or at least by the expected impact of AI. So for utilities, it could be just that as more and more companies kind of try to adopt AI strategies, they need more computing power, and therefore they need more electricity.